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비형입니다. 오늘은 나 혼자만 레벨업, 즉 살아있는 쿠폰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무과금 꿀팁까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이폰으로 쿠폰 등록하시는 분들 아직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 있어가지고 초반에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코드로 좀 소개해드릴게요. 그냥 바로 저 따라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냥 바로 따라하시면서 보시겠습니다. 쿠폰 넷마블.com 그리고 솔로 LV 치면요 요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게임으로 넘어가서 누르고 메뉴를 누르고 위로 쭉 내리신 다음에 톱니바퀴 계정 설정 요 계정 정보를 복사하시고 다시 나가서 회원번호를 입력하시고 그리고 현재까지 살아있는 쿠폰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까지 살아있는 쿠폰입니다. 자, 네네 어라이즈 그리고 해당 쿠폰 그리고 월드 1ST 레벨업 그리고 솔로 레벨링 언더바 0508 요거 4개 살아 있습니다. 주말에 주는 쿠폰들이 있었는데요, 그게 다 마감이 됐네요. 아쉬운 부분입니다. 3개가 있었는데 이제 마감이 다 됐고, 그래서 주말에 조금 쿠폰 뜨는 걸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 저도 빠르게 확인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차인을 뽑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뭐 여러분들 뭐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 지금 주사위 미션이 있는데요, 이렇게 차인 무기 설기도 주고요, 이게 지금 보라색 표기된 구간마다 줍니다. 최종 보상으로 차인 전용 무기 빛의 검을 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결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이거는 과금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요 무기까지는 지금 받았고 지금 차인 무기 설계도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거 같은 경우는 잘 챙겨 받으시는 게 좋은데 여기에서도 포인트를 쌓으면 차인 전용 무기를 또 얻을 수 있고요, 주사위에서도 또 하나 얻을 수 있고, 여기는 차인 무기 설계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8일 17시간 그러니까 남은 8일 동안 꼭 차인을 얻으면 좋습니다. 근데 차인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2장 3장 이제 2도, 3도 이상 해야 진짜 성능이 나오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차인은 최대한 지금 같은 경우는 마정석으로는 무조건 차인을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스토리 밀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티켓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네, 커스텀 뽑기는 요렇게 하시고 근데 서지우는 꼭 필요합니다. 네, 이륙할 때 참고하시고 그리고 차인 같은 경우는 지금 마정석 모이는 대로 계속 뽑기 하셔가지고 2개 이상 뽑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이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 별 모양 들어가서 특별 주사위 그리고 차인 픽업 기념 최고의 무기를 가려라, 여기로 차인 전용 무기까지 얻으셔서 사용하시면은 네, 그 효과가 배가 되실 것 같습니다. 참고 좀 해볼게요. 이제 알리시아거든요. 차인 다음으로 나올 픽업 캐릭터라고 많이 예상들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건 속성이 수속성이네요. 수속성이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영어네, 제가 해석까지는 못하고요 느낌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캐릭터 느낌을 봅시다. 이건 이제 전용 무기인 것 같은데요. 자, 그쵸, 얼음 스킬이 많죠. 베이직 스킬, 기본 스킬은 이런 식이고 요게 이제 궁극기 스킬, 아 요것도 기본 스킬이네. 기본 스킬이 꽤나 괜찮네. 괜찮죠. 범위도가 요것도 넓네요. 범위가 넓은 거 보니 엠마로랑 좀 비슷하게 생각이 좀 되는 것 같고, 좀 엠마로랑의 좀 반대격이 되는 캐릭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자,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 알리시아 미리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4인 픽업 끝날 때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픽업 이제 뽑기권 같은 경우는 4인이 한 2장 이상 있으신 분들은 좀 모아놓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지금 무과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꿀정보 많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나 혼자만 레벨업 여러분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